여여여 간다 새끼 여거 알갔나? 모르갔나? 안녕하세요, 민테크입니다. 오늘 영상은 자급제품과 알뜰폰에 대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 유플러스 알뜰모바일과 함께합니다. 최근 이동통신 3사는 갤럭시 S21 출시를 맞이해 공시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그닥 뭐 좋지가 않았죠. 그 배경에는 자급제품과 알뜰요금제의 약진이 있었는데요. 최근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실속형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급제품과 알뜰요금제가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대체 이 자급제품과 알뜰요금제가 뭐길래 이렇게 따상을 하고 있는 건지 오늘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보시죠. 우선 이 개념부터 한번 잡고 들어가 봅시다. 오늘 소개해드릴 유플러스 알뜰 모바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먼저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자급제품. 이 자급제품이란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 오프라인,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단말기를 직접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알뜰폰. 알뜰폰이란 기존 이동통신사들의 통신망을 빌려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통신사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 유심요금제. 유심요금제란 휴대폰의 유심만 교체하여 간단하게 셀프 개통이 가능한 요금제를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자급제품의 장점은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도 자신에게 가장 편한 경로로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정기간이나 할부이자가 따로 없고 쇼핑몰 할인이나 카드 할인 등 기존 통신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프로모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죠. 알뜰폰은 기존 통신사들에 비해 약 50% 저렴한 가격에 요금제들을 제공합니다. 기존 통신사의 망을 그대로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차이가 없고 할인을 받기 위해 비싼 요금제를 얼마간 강제로 이용해야 한다거나 부가 서비스를 가입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유심요금제를 이용하면 이 알뜰폰을 간단하게 개통을 할 수 있고 자급제품뿐만 아니라 일반 공기계 역시 가능하며 신규 가입, 번호 이동 모두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유플러스 알뜰 모바일과 관련된 개념들에 대해 저희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한두 명씩 알뜰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하, 참, 눈치도 빨라. 사람들을 불필요하게 대면하지 않고도 집에서 쉽고 빠르게 저렴한 스마트폰과 요금제를 개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 정말 딱 맞는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리고 갤럭시 S21 공식 출시 기념으로 자급제폰을 구입한 후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기간 한정 특별 할인 요금제와 풍성한 사은품을 제공하는 꿀조합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건 아니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싸지는 건데? 일텐데요. 지금부터 24개월을 기준으로 통신사폰 플러스 중간요금제, 자급제폰 플러스 중간요금제, 자급제폰 플러스 유플러스 알뜰모바일의 조합들을 비교하여 얼마만큼의 구매비용을 아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말기 할인은 최근 이동통신 3사가 내걸고 있는 최대 공시지원금 50만원과 15%의 특별 할인 75,000원을 적용하고 요금제는 LTE 요금제 기준 가장 저렴한 33,000원과 데이터 무제한 69,000원의 중간인 S사의 안심 4G 요금제 5만원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갤럭시 S21의 출고가는 999,900원입니다. 첫 번째, 통신사포 플러스 중간 요금제. 출고가 999,900원에서 최대 공시지원금 50만원과 특별 할인 75,000원을 빼면 단말기 값은 424,900원이 되겠죠. 이러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간 89,000원짜리 정도의 5G 요금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간의 요금은 534,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8개월 요금은 5만원 곱하기 18개월로 90만원이 되겠죠. 그러므로 통신사폰과 중간 요금제 조합의 24개월 구매 비용은 158,900원이 됩니다. 두 번째, 자급제품 플러스 중간 요금제. 현재 자급제품 판매처를 들어가 보시면 보통 출고가의 15% 할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즉, 999,900원의 15%인 149,985원을 할인받은 849,915원이 단말기 값이 됩니다. 중간요금제 5만원을 24개월 사용하면 총 120만원이고 여기에 선택약정 할인 3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자급제품 플러스 중간요금제의
24개월 구매 비용은 1,749,915원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자급제 폰 플러스 U 플러스 알뜰 모바일 유심 데이터 통화 마음껏 요금제. 역시 자급제 폰을 15% 할인받은 단말기 값은 849,915원으로 시작을 하고요. U 플러스 알뜰 모바일 유심 데이터 통화 마음껏 요금제를 24개월 사용하면 24개월 구매 비용은 1,641,915원이 됩니다. 여기서 U 플러스 알뜰 모바일 GS25 15GB 플러스 100분 요금제를 선택한다면 구매 비용은 1,456,915원으로 낮아지게 되죠. 자급제 폰과 U 플러스 알뜰 모바일을 이용하니 통신사를 거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것보다 최대 약 40만원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 참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렇게 U 플러스 알뜰 모바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즌 삼성의 기대작이죠. 갤럭시 S21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iPhone 12? 아, 진짜? 갤럭시? 아니, 애플이지. 무조건 애플이지. 그래. iPhone 12로 해.